스커트랑 매치하는 룩을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요 쇼핑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도 인스타에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뜨길래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어머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는 소재 퀄리티가 너무 좋다. 헬로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요즘에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확실히 뭔가 바람이 좀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슬슬 봄바람도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또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봄 패션아울 위시리스트입니다. 보라돌이들이 제 패션아울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봄은 진짜 작정하고 패션아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쇼핑몰이나 브랜드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하면 또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따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패션아울 하기 전에 이렇게 보라돌이들이랑 같이 장바구니 넣고 구매도 갈기고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저만 알고 싶은 쇼핑몰들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브랜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모환이라는 브랜드예요. 전체적인 이 클래식한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브랜드인데요. 좀 차분하고 깔끔한 룩 들이 많아서 제 취향이랑 비슷하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베이지, 스카이블루, 블랙 등 베이직하지만 소재감이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켓이나 이런 마감 라인들이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부터 캐주얼한 듯 오피스룩으로 입어도 손색 없는 살짝 라이트한 자켓들까지 예쁜 템들이 있는 쇼핑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봄, 가을 자켓이나 블라우스, 원피스류를 좀 사는 편인데요. 제가 요번에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요 제품이 약간 이렇게 새틴한 질감인데 이런 블라우스들이 간혹 소재가 안 좋으면 좀 저렴해 보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그런 게 없다. 딱 봤을 때 비싼 만큼 이 촤르르 떨어지는 재질감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블라우스는 지금 구매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피스랑 니트도 이렇게 롱한 기장감으로 떨어지는 옷들이 있는데 울거나 하지 않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지만 클래식한 라인, 거기에 고급스러운 한방을 톡 떨어뜨린 그런 옷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바로 키임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바지 핏이 예쁜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몇 개 구매를 또 싹싹 갈겼습니다. 구매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지가 너무 울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게 다리 체형은 좀 잡아주면서 핏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핏뿐만 아니라 이 부츠컷부터 흐들흐들하게 떨어지는 이 진 스타일 슬랙 와이드 팬츠까지 와 여기 괜찮네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봄, 가을 자켓도 넥 라인이 V넥인 옷들과 사선 커팅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저도 여기 브랜드는 처음이기 때문에 택배 언박싱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첫인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패브릭 컬러지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조금 원단을 중요시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도는 브랜드인데요. 뮤트하면서 살짝 따뜻한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평범한 듯 좀 소재가 고급스러워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룩을 원한다. 차분하지만 이 포근한 분위기를 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블라우스를 샀거든요. 전체적인 핏감이나 소재감이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받아봐서 입었던 옷 중에 하나인데 거슬거리는 거 없이 비침 없이 약간 토톰하지만 등 쪽에도 지퍼가 쫙 있어서 체형을 깔끔하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이런 퍼프 블라우스나 약간 원단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봐도 좋은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르에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 괜찮아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좀 일상에서 스미듯 입기 좋은 디자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쇼핑몰은 그냥 조금 한마디로 질림 없이 매년 꺼내 입기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클래식한 감성이 좀 있지만 조금 묵직하면서 차분한 톤들이 많이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약간 취향이 되게 한결같지 않나요? 보라돌이들과 저와의 이 취향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옷 구경하다가 시그니처 나일론
저는 이 롱자켓을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라이트한 그레이빛 또는 베이지 컬러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봄에 이렇게 롱 아우터가 또 패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로서 한번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봄 룩북 하울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박시한 느낌으로 걸쳐주면 봄에 좀 멋있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롱자켓들은 길이감이 길어서 하단까지 떨어지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되게 샤이하고 깔끔해 보여서 이거는 결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오면 택배 언박싱을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쇼핑몰은 바로 리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리엘은 좀 성숙한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는 소재 퀄리티가 너무 좋다. 제가 여기서 롱치마를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딱 받아보면 소재감이 고급스럽고 핏감이 너무 대박인데? 라고 입에 그냥 싹 나오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장 만족한 게 바로 이 체리시 플리츠 롱스커트인데요. 이게 지금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와,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일반 플리츠보다 이렇게 일자로 자잘이 모양이 잡혀져 있는 치마들은 원단감이 너무 중요한데 가격이 좀 세는 싶지만 돈값 제대로 해요. 탄탄한 질감인데 무겁지 않게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면서 구김이 정말 없어요. 롱치마가 잘못하면 또 뱃살이 볼록하고 또 숨겨진 아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도 딱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입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제가 니트랑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봄에도 얇은 니트라든지 셔츠 그냥 바깥으로 빼내고 입어도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위드 블룸이라는 쇼핑몰인데요. 스커트랑 매치하는 룩을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이 쇼핑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20대 분들도 학교 다니거나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위드블룸에서 이 코디컷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주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비웨스트나 블라우스로 같이 매치하는 디자인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제 제품이 와봐야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핏감을 좀 보기 좋겠지만 쇼핑몰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옷 스타일링들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약간 가미된 느낌의 사랑스러움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입기 좋은 룩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쇼핑몰은 ON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저도 인스타에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뜨길래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어머,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45번가라는 쇼핑몰에 ON이라는 쇼핑몰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한 감성의 옷들이 정말 많죠. 툭 걸쳤지만 꾸안꾸 느낌이 싹 올라오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데님 슬랙스를 구매해봤는데 스트라이프 패턴에 와이드로 되어 있어서 티 한 장에 셔츠만 입고 숄더백, 이렇게 빅백을 그냥 딱 매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 제품은 제가 이미 택배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택배 언박싱 할 때 여러분들과 첫인상 후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운동화 정말 예쁜 구매 대행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니커 아이즈라는 곳인데요. 여기 인스타에서도 공유를 제가 한번 했어요. 제가 인스타로는 이렇게 일상 공유를 되게 많이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놀러오세요. 알았죠? 여기가 정품 취급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인데 국내에서 보기 힘든 예쁜 신발들이 진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신발도 올라오지만 컬러별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신발들부터 요즘 유행하는 핫템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디다스 삼바 라인 여전히 인기 많잖아요. 근데 다양한 컬러의 배색들로 되어 있는 이런 신발들도 되게 많고요.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나이키도 이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패션 신발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여기서 제가 자주 이용해본 결과 구매 대행이라 대행비가 조금 붙어요. 그래서 크림이랑 가끔 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대행비가 좀 더 많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디랑 잘 어울리는 독특한 컬러의 핫한 신발들 사기 좋은 사이트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르카이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꺼운 자켓보다는요. 어떤 게 눈이 가냐면 얇은 봄에 입기 좋은 아우터류 그리고 슬랙스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튼 라운드 자켓인데 소재가 조금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얇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고 단추들도 너무 튀지 않고 귀엽게 콩콩콩콩 박혀있어서 요즘 눈여겨보고 있고 이번에 좀 여러분들과 그냥 보면서 장바구니 한번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슬릭한 느낌이 나는 브랜드여서 좀 슬랙스도 두루두루 입는 거 좋아하고 잘 소장한다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하늘하늘한 소재감부터 빳빳하게 떨어지는 팬츠까지 보라돌이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CN 인데요. 여기가 별건 안 했는데 왜 괜히 스타일 있어 보이지? 뭐지?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거 아니지만 컬러를 좀 빈티지스럽게 하지만 트렌디한 감성 있는 컬러들을 잘 뽑은 그런 브랜드인데요. 배색이나 톤들이 파스텔 계열 또는 물 빠진 계열들이 많고 이 컬러 매치를 되게 잘 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레드랑 베이지 브라운, 청록, 청레드 이렇게 시니컬한 느낌을 같이 주는 룩들이 진짜 많죠. 새로운 느낌을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이 한 번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스트릿한 감성, 빈티지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입문하기 좋은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액세서리 두 곳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타티아나라는 액세서리 브랜드이고요. 오늘 추천하는 액세서리들은 제가 한 달 전쯤 구매를 해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라돌이들에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타티아나라는 주얼리 브랜드는요 좀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드롭 귀걸이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대도 2, 3만 원대라서 너무너무 착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투아트 귀걸이를 샀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제가 오늘 한 이 귀걸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미니미니하면서 이 드롭 라인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기본 링부터 포인트 귀걸이까지 전체적인 옷 스타일이 좀 모던한 스타일을 잘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누구나 소화하기 좋은 액세서리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바로 바이 위켄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차분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이어드하면서 끼기 좋은 링들이 많더라고요. 미니와 얇은 라인부터 볼드한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구경하기가 좋고요. 가격대도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대 사이가 많아서 부담 없이 우리 보라돌이들도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옷부터 자켓, 블라우스, 신발, 액세서리까지 제가 이번에 발굴한 브랜드부터 이전부터 잘 사용해왔던 브랜드까지 총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들의 취향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브랜드와 쇼핑몰이라서 이렇게 위시리스트, 장바구니템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택배 언박싱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봄 룩북 하울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